여기선 얼굴이 잘 안 보이네. 야, 이거 어떻게 생긴 놈이지? 되게 궁금하네. 새별신 참 아름다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이특 씨도 참 개성 있으시네요. 와, 안 들려. 뭐라는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이, 근데 사라 자식이 왜 저렇게 쭈뼛거려? 깝깝하게 말이야. 저 그러게요. 꼭 휘맞은 강아지 모양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이네. 훨씬 좀 탈업을 하긴 한데 여거 때 나 쫓아다니던 필주 오빠 닮았다. 아이, 말은 바로 합시다. 응? 누나가 필주 형 죽어라고 쫓아다녔거든. 내가 언제? 내가 언제? 근데 저 되게 재미없죠. 제가 여자를 한 번도 안 사귀어봐서요. 죄송해요. 저 같은 놈이 소개팅 나와서. 아니에요. 저도 아직 남자친구 한 번도 사귀어본 적 없는데요. 뭐. 실망하셨으면 그만 가보셔도 돼요. 제가 눈 감고 새 셀 테니까 그때 가시면 거절로 할게요. 자, 하나. 아니, 둘, 셋. 왜요? 저 지금 동정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불쌍해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저 또 만나 주실 거예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도통 안 들리네. 저기 주문 안 하세요? 어? 아무거나 제일 싼 걸로 한 잔 줘요. 나는 에스프레소. 나는 아이스 커피 라떼. 새별 씨 가족분들이 왜 절 보자고?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밑도 것도 없이 갑자기 왜 사과라고 그래요?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 해서 부르신 건가 해서요. 어? 아니야, 아니야. 우리 새별이가 만나는 청년인데 집으로 한번 초대하는 게 예의 같아서 부른 거야. 아, 그래요? 어, 그럼 다행이고요. 우리 새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새별 씨가 벌써 가족분들한테 제 얘기를 했다고요? 제까짓게 할 얘기가 어딨다고. 그래, 부모님은 뭘 하시고? 슈퍼 운영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 슈퍼 주니어라고 불러요. 지금 몇 학년? 4학년인가? 아, 헷갈리네. 제가 중간에 휴학을 많이 해서. 아, 4학년이 맞네요. 아이, 자네 자기가 몇 학년인지도 몰라? 죄송합니다. 제까짓게 몇 학년인지도 몰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난 그냥 뭐든 좀 자신 있게 좀 말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건강 테스트 시작할까요? 아, 차차차차차차.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아까 저 쌀 배달온 걸 좀 옮겨놔야 되는데. 아, 저 미안한데. 응? 자네가 저기 있는 저 쌀 말이야. 저거 저 부엌으로 좀 옮겨줄 수 있나? 제가요? 한 번은 옮겨볼게요. 왜 안 움직이지? 괜찮으세요? 아니, 이 젊은 사람이 말이야. 깝깝하게. 아, 그거 하나 못 들어. 아이고, 아이고. 죄송해요. 제까짓게 사랑감을 해도 못 들어서 죄송해요. 아유. 죄송해요.
쟤까짓게 밥이나 얻어먹고. 그런 말이 어딨어요. 어서 들어요. 이제 슬슬 성격 테스트 들어갈게요. 죄송해요. 제가 너무 붙어 앉았죠? 괜찮아. 아,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정하세요, 원장님. 화장실 저쪽이니까 옷 말리고 와요. 예. 아, 죽겠다. 아이고. 나 저렇게 아주 세상이 깝깝한 놈은 내가 생전 처음이네. 아니, 샛별이 도대체 저런 놈이 뭐가 좋다는 거야? 그러게 말이야. 그러게나 말이에요. 아유, 깝깝해. 어이가 없어. 그 촌스러운 외모부터 바꿔놔야 돼요. 저 좀 따라와요. 아, 왜요? 제가 또 뭐 잘못했나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저 사람이 저를 너무 무섭게 봐요. 샛별이랑 소개팅한 사람이에요. 아, 빨리 따라와요. 왜 그러시는데요? 이게 다 널 위해서니까 이제부터 모든 걸 나한테 맡겨. 알았지? 네. 허리 꼿꼿하게 피고! 어깨 펴, 어깨! 나 황옥엽. 한때 좋아했던 여자 윤승아가 아닌 평생 지켜줄 나의 여동생 김샛별을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할 수 있어. 오빠로서 이 녀석을 내 여동생에게 어울리는 남자로 만들고 말겠어. 어때요? 아니, 그동안 이 잘난 얼굴을 가리고 다닌 거야? 아이고, 애가 그냥 반짝반짝하네. 완전 아이돌 같다. 왕 멋져. 완전 한류 스타 같네. 특사마야, 특사마. 이게 정말 제가 맞는 거예요? 이 모습 정말 저 맞는 거예요? 멋진 놈이 떨긴 왜 떨어? 앞으로는 자신감을 가져. 알았어? 네, 네. 아, 있어, 있어. 아이고야, 샛별아. 어서 오나. 혹시 이특 씨? 우리 집에 어쩐 일이세요? 샛별이 마침 자랐다. 이렇게 봐봐. 어머, 얘네 투샷 좀 봐. 둘이 왕 잘 어울린다. 그러게, 완전 선남 선녀네. 예, 예. 응? 선남은 맞는데 선녀는 좀 아니지 않나? 샛별이야. 나한테 흠뻑 빠진 건 알겠는데 식구들까지 나서서 벌써 결혼할 것처럼 이러는 거 좀 부담스러운데? 네? 결혼이요? 야, 막 갑자기 왜 이래? 왜 이러긴요. 이럴만 하니까 이러는 거죠. 저도 제가 이렇게까지 잘난 줄 몰랐어요. 죄송하지만 전 아이돌 오디션 보러 갈 테니까 따님한테 잘 어울리는 평범한 남자 한번 찾아보세요. 아, 참. 그리고 죄송하단 말 싫어하셨죠? Sorry.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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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눈이 부셔, 부셔, 부셔. 숨이 막혀, 막혀, 막혀. 내가. 이봐요! 이봐요!